젊은 세대 쪽으로 자꾸 모든 게 흘러가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따라가기가 바빠요. 힘들어요. 너무 빨리 변해서 섭섭하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? 도에 가면 느껴 사실은. 어서 오세요. 예, 찍으시오. 어서 오세요. 카드 찍으시고. 되나 봐. 된디야. 얼마 나왔나 봐. 7,200원 남았습니다. 드셔요, 어머니. 요금 드셔요. 예, 7,000원? 7,200원. 아버지, 차 출발하니까 깎은 다음에 잡아주세요. 10년째 들어갔어요. 어르신들 요금을 받아다 드린다든가 아니면 자리를 이제 만들어 드린다든가 짐을 올려드리고 내린대로 해드린다든가 예,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. 아직 움직이지 마음만. 안 움직일게요. 내려가서 나요. 아, 이게 저기서 여기로 조금 앵겼더니 그냥. 말을 안 들어요. 우리 엄마 아빠지들이. 자리를 앞으로 자꾸 당겨서 와요. 자리를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. 왜냐면은 빨리빨리 내리려고 아니면은 뭐 준비를 요금 내고 준비를 하신다는데 아 제가 있는데도 굳이 그렇게 요즘 자꾸 그러시는 게. 언제부터 가시라고 적어요, 엄마? 내일부터. 아 내일. 며칠이요? 7일. 아, 7일이다. 많이 친한가 봐. 무슨 바지락 끼고 그런 것 같아서 당하네, 일정을. 그럼 여기 다니니까. 1차. 안내양도 없는 날은 허전해요, 그렇게. 허전해요? 예, 짐 무거운 거 있으면 내려가서 다 두고 오고. 스카프 잃어버시고. 음쇼? 이거 안 가져가면 내 거요. 내일 내가 허가했는데 달라고 하면 안 돼요. 엄마들을 한 3일에 한 번씩, 4일에 한 번씩 보는 볼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그동안에 왜 안 나왔냐고 그래요. 그럼 아니 엄마 저놈 다녔어요. 다녔는데 엄마가 이 차를 안 탔을 뿐이에요. 그러거든요 저는. 예. 손님들이 이제 한 번, 두 번을 더 찾아주시는 거 그런 게 만족스러운 네, 거죠. 네, 안녕히 가세요. 왜 엄마 드시지? 아유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항상 수고하니까 여러분께서 주고 싶어서 그렇지. 아, 진짜요? 시장할 때도 다음 주에 뵈야겠네. 바지락 작업 때문에 우리 엄마들 못 보겠네 이제. 수고하세요. 네, 그래 다녀들 오세요. 네, 수고하세요. 수술한 거 괜찮니 엄마? 네, 괜찮이. 다녀오세요. 옛날 것들이 지금 많이 없어진 시대잖아요, 시대가. 그래서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편하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불편할 수도 있다.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다려주고 하는 좀 더 이렇게 좀 평화가 있지 않을까.